안녕하세요, 폴입니다. 오늘은 가루이안하고 안티톡신이 둘 다 풀트레이닝 한 기준으로 누가 이기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 서로의 스펙을 알아야 되니까 가루이안 먼저. 가루이안은 만렙이고 풀트레이닝 해서 공격력이 130이고 체력이 2237, 공격속도는 2, 이동속도는 빠름, 사거리는 2네요. 특성은 공격력이 34.5% 증가하고 피해 감소가 19.5%. 그 다음은 만틱 두어신이 한번 볼게요. 만두도 레벨이 20이고 트레이닝 마스터, 공격력은 556, 체력은 1502, 공격속도는 2.5. 만두는 특성이 이동속도가 빠른 것 빼고는 뭐 공격력이 늘어난 건 없으니까 이대로 한번 싸움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 싸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바로 해볼게요. 가루이안 소환하고 만두 소환. 과연 1대1에선 진짜 누가 이길까? 체력은 가루이안이 훨씬 많거든요. 아 근데 확실히 공격형인 만두가 상당히 데미지가 더 세긴 하네요. 아 아깝다. 한 두 대 때리면 죽을 것 같은데. 아 아깝네요. 이번에는 가루이안한테 분노를 줬을 때 만두를 이길지도 한번 해볼게요. 가루이안 소환하고 만두 소환. 그 다음에 둘이 붙었을 때쯤에 분노. 이러면 누가 이기지? 공격력은 확실히 만두가 세긴 한데 과연? 와 결국엔 비겼네요. 분노를 했을 때 둘 다 비겼으니까 이번엔 가루이안이 집중을 했을 때 만두를 이길 수 있는지도 해볼게요. 가루이안 출동. 만두도 출동. 이 상태로 집중을 빡 써주면 과연 이길까 질까? 이거 만두가 이길 것 같은데? 크리티컬이 터져도 그렇게 세진 않네요. 야 만두가 확실히 세긴 하다. 엄청 센데? 이제는 가루이안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가루이안한테 실드를 줬을 때 만두를 이길 수 있는지도 해볼게요. 먼저 가루이안 출동. 만두도 가지고 실드. 실드가 200이거든요 일단 실드 깨지고 오 확실히 피가 덜 달긴 해. 실드 썼으니까. 근데 못 이기나? 와 만두 진짜 세다. 아 한 대만 더 때렸으면은 비겼을 텐데 이건 좀 아깝네요. 이번에는 가루이안한테 흡혈을 주면은 만두 이길지. 가자. 자 이번엔 진짜 가루이안아 한 번만 이겨라. 체력 흡수. 과연 때릴 때마다 피가 차나? 왜 이렇게 뭐지? 안 차는 거. 찬다. 차긴 한다. 이러면 승산 있어. 같이? 이거 뭔가요? 와 너무 아까운데? 아깝다. 이번에는 가루이안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요술. 이번엔 진짜 이기겠지? 요술 부여하고 가자. 과연 야 이건 진짜 가루이안이 이긴다. 그래 피가 엄청 늘어나고 공격력도 세져가지고 이거는 만두가 이길 수가 없어 절대. 와 축하해 가루이안아 드디어 이겼구나. 이래도 체력이 이 정도나 남았네요. 이번에 가루이안 용암방패. 제발 이번에도 이겨줘 가루이안. 용암방패를 좀 몇 대 맞다가 무적 쓸게요. 지금은 확실히 만두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 줘야겠다. 자 방패 써줬고 이러면 5초 동안 무적. 두 번까진 버텼고 세 번 못 버티는데 무승부. 이번에는 요술 받은 가루이안하고 분노 받은 만두 이렇게 해서 누가 이길지도 해볼게요. 자 만두 소환하고 요술 부여. 그 다음에 만두 출동하고 분노. 서로 지금 혼났어. 요술이 이길까 분노가 이길까. 이건 좀 싸울만한데 서로. 잠깐만. 이걸 만두가 이긴다고? 대박. 이번에는 요술 대 집중. 요술 주고
집중 가자. 야, 집중은 또 말이 달라지겠지? 크리티컬이 터지면은 만두가 이길 것 같은데. 어, 야, 이거는, 오, 야, 이거는, 아, 결국엔 또 비겼다. 이번에는 만티 뚜악신이한테 쉴드를 쓰면 또 이기는지도. 요소고요. 만두, 쉴드. 이거는, 어, 가루얀이 이길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그래. 쉴드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네. 요거는 가루얀이 승. 이번에는 흡혈한 만두. 과연, 만두한테는 체력 흡수가 굉장히, 어? 피가 아예 안 다네. 야, 어, 다 여기구나. 근데, 체력 흡수를 하다 보니까, 어, 어, 근데 왜 이렇게 비등비등하지? 무슨 뭐 설마? 어? 야, 우와! 가루얀이 먼저 죽이긴 했지만, 동시에 죽었어요. 이번에는 용암방패 쓴 만두. 방패! 일단 방패를 써가지고 피가 초반에는 안 달아요. 오, 이제 달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봐도 만두가 이길 것 같은데. 아, 또 같이 죽나? 아, 비겼네. 마지막으로 가루얀이 만두한테 너무 많이 졌으니까 복수의 시간을 줘야겠어요. 요술 좀 주고, 그 다음에 타워에다가 만티코어 배치. 그래, 합체 안함 만티코어라도 꼭 때려봐 한번. 그 다음에, 자, 두억신이 잡아줘. 어? 죽지마. 아, 안돼. 복수 못하는 거야 설마? 실드까지 줘야겠다. 이야, 타워에 있는 두억신이도 잡아버리네. 이렇게 해서 가루얀이 복수 성공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만두가 월등하게 세네요. 여러분들은 가루얀하고 만두, 이 둘 중에 누굴 더 응원하셨나요? 아래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